어제 저녁 울산에서 영스타 스페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에는 보아, 강타, 신혜성, 천상지, 버즈 등이 열띤 공연을 펼쳤는데요. 여름 축제의 뜨거운 콘서트 현장,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시죠. 안치린 기자입니다.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 울산 문화방송이 주최한 영스타 스페셜 콘서트가 어제 저녁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울산 썸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울산의 문수 경기장. 일단 분위기를 보세요. 이쪽 잡아주세요. 예, 이게 호수죠? 호수인가요? 강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예, 아무튼 물이 있네요. 제가 또 여기 바로 이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뭐 기분 좋고 또 특히나 이 공연장만큼은 이 분수도 있고 강도 있고 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게 이 호수였어요. 굉장히 탁 트였고 저희가 지금 여름인데 댄스곡으로 활동하느라 굉장히 덥고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스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호수를 배경으로 한 무대. 출연진 중 가장 영스타답지 않은 김건모의 노래로 공연은 시작됐습니다. 울산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이 장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건모의 무대를 이은 영스타는 신인 길건과 김우주. 댄스 여전사 길건은 특유의 매트릭스 댄스로 관중을 사로잡았는데요. 김우주는 후속곡인 독을 귀여운 댄스와 함께 선보였습니다. 멋지신 그런 가수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마냥 좋은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사이에 제가 끼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여기 껴있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큐시트를 오늘 와서 봤어요. 근데 여기 제가 신인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끼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영스타들의 무대.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한 강타의 파워풀한 공연에 이어 울산에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이별 보아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네, 울산 정말 오랜만인데요. 오늘 많이 덥죠? 저도 덥습니다. 허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즐거운 공연 할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우린 같은 곳을 향해 가잖아. 모두 함께 영원할 때네. 서로 다른 성일 뿐 존재하기 위한 인간인걸. 뜨거운 여름밤, 여가수들의 섹시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행사 MC를 맡은 윤희와 후속곡 부메랑으로 섹시 여가수로 거듭난 천상지의 정열적인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주인공은 버즈. 객석은 가득 메운 팬들의 응원도 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버즈 역시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몸 기력을 충전하신 다음에 꼭 다음 일들 성과 더 많이 이루시길 바랄게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그런 휴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휴가는 못 가지만 대신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무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시고요. 저희 노래 부메랑 들으시면서 신나게 휴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부럽고요. 네. 올 여름 또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남자분들끼리 가셨다면 여자분들을 꼬셔야 하고, 여자분들끼리 가셨다면 남자분들을 꼬셔야 하고, 그렇지만 너무 깊은 관계를 가지진 마세요. 스타들이 있어 더욱더 즐거운 휴가철.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채로운 페스티벌에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될 것 같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